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사리가 된 기생. 옛날 낙양에 장청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18에 이미 문물을 모두 갖추었을 정도로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천관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18살 되던 해 4월, 장공자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렇지, 천하절경에 소주와 항주가 있었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항주의 서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룡 보검을 차고 시름을 달래줄 퉁소를 메고 여비를 챙긴 뒤 그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올리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잠시 눈을 붙이면서 보름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서호에 도착했습니다. 서호의 뚝에 서 있자니 버들 강아지가 산들산들 날리고 호수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날이 어스름할 무렵 호수가 근처에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찻집을 찾은 장공자가 마침 차를 주문하는데 맞은편 2층 방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 했지만 날이 이미 저문 데다 방문 앞에 발이 반쯤 내려져 있어 구슬픈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자 찻집 주인이 말해 주었지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낙양 출신의 우미인이란 여인이지요. 아, 뜻밖의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지내다가 설상가상으로 포주에게 잡혀 기생집인 저 연하원까지 팔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미인이 손님을 받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포주에게 협박했다지 뭡니까? 술집 주인도 우미인 때문에 골칫게나 썩다가 결국은 사흘 안에 은 800냥을 가지고 오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늘 아래 혈연단신인 그녀가 그만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다 보니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며 구슬피 노래만 부른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녀를 이 구렁텅에서 구해줘야 해.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는 맞은편 2층 방을 바라보며 애잔한 퉁소를 불었습니다. 이튿날 장공자는 비단 손수건에 은 50냥을 싸들고 찻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연화원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미인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지요. 찻집 주인장도 의협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장공자의 호의를 충분히 이해해 연화원 포주를 만나 장공자를 위해 말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주라는 녀석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인간인지라 번쩍이는 은을 보더니 단숨에 허락했습니다. 장공자는 우미인의 기방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지요. 마침 창가에 기대선 우미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뜬 걸로 보아 화를 내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애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소생은 낙양 사람인데 어제 항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낭자의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은 낭자 신세도 무척 낙하더군요. 이렇게 고결하신 분이 저와 동양이시니 오늘은 낭자를 만나 뵙고 고향의 정도 나누고 또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볼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미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퉁소를 부신 분이 바로 공자셨습니까? 어제 저녁 낭자의 처량한 노래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반주를 넣었습니다. 주제 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우미인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아래층까지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공자님의 의협심에 탄복했습니다. 다만 소녀의 몸값이 만만치 않은데다 화류계의 여자인데 어찌 이 일에 공자님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본디 양갓집 교수였지만 그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자님 사랑을 받게 되니 제가 죽어 구천을 떠돈다 해도 절대로 공자님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공자도 우미인의 말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지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낭자를 이곳에서 구해드리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와 낭자를 이 고통에서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어쩜 가장 좋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그녀는 장공자를 2층 자기 방으로 정한 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둘은 사랑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포주가 그녀를 더 혹독하게 다룰까 걱정이 된 공자는 특별히 찻집 주인에게 두 사람의 정혼 사실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미인의 정혼 사실이 전해지자 연화원의 다른 기녀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포주도 감히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장공자가 떠난 뒤 우미인은 매일 창가에 기대서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나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도 공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미인의 마음은 점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있다가 공자와 헤어질 때의 장면이 떠올라 그만 그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어렴풋이 꿈결에서 장공자가 그녀에게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본디 관리의 자제로 어찌 너 같은 기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 악몽이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우미인은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다른 기녀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미인을 청관의 며느리처럼 대해주던 연화원의 포주도 장공자가 그림조차 보이지 않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장공자가 무엇 때문에 너 같은 것에 관심을 두겠어? 심심풀이로 데리고 논 것이 틀림없다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던 우미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본 포주는 꼴도 보기 싫다며 죽음을 들판에 내다 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지. 언젠간 장공자가 돌아와 우미인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말한다? 아휴, 나 참. 찻집 주인을 불러다가 상의해 볼 수밖에. 찻집 주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미인은 살았어도 장천관댁 사람이고 그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스님을 모셔와 사흘 동안 불경을 읊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모셔두었다가 장공자가 오면 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미인의 시체를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던 찻집 주인은 유골 속에서 반짝이는 선홍색 사리를 발견했습니다. 찻집 주인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사리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호숫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개 자욱한 물 위로 우미인의 그림자가 나타나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찻집 주인은 놀라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한참 뒤 다시 고개를 돌려 호수를 쳐다보니 우미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 못 봤지. 안개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졌을 뿐인데 괜히 놀랬어. 이 사리나 마저 씻어야겠다. 호숫가로 돌아오니 다시 물 위에 우미인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리를 물가로 가져가면 우미인의 형상이 물 위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물결 칠 때마다 우미인의 모습도 함께 천천히 움직였지요. 홀령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장공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소문이 만약 장공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기로 달려올 거야. 그럼 이 부부도 서로 재회할 수 있겠지. 찻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물을 담은 대야에 사리를 담그고 그 앞에 큰 거울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우미인의 자태가 어른거리면서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항주에서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기 위해 찾아든 남녀노소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미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한 공자가 뛰쳐나와 거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그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그가 거울 속에 우미인을 끌어당기려는데 거울이 그만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리를 손에 받쳐든 장공자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뒤치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찻집 주인이 마당으로 달려나와 장공자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은 장공자는 더욱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주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찻집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심스레 우미인의 사리를 들고 청관이 보낸 신복들과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공자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장공자가 낙양에 도착한 뒤 어머니에게 먼저 우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우미인이 화루계에 몸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저히 그 결혼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예이야, 결혼은 일륜지 대사란다. 그러니 절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와 상의하여 결정하려무나. 장공자는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당장 떠났지만 어머니는 장공자 몰래 그보다 먼저 하인을 북경으로 보내
장공자가 북경으로 간다는 사실과 기녀와 결혼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알렸습니다. 장공자가 도착하면 크게 꾸짖어 달라는 것도 함께 당부했지요. 부모님의 의중을 모른 채 북경에 도착한 장공자는 아버지의 감시 아래 억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기이한 소문이 북경에도 전해졌지요. 장공자가 우미인이란 세 글자를 듣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심정으로 항주행을 고집하자 그의 아버지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신복 두 명을 딸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낙양으로 돌아온 장공자는 몰래 사리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탁자 위에 사리를 조심스럽게 놓고 향을 피워 제를 올렸습니다. 한창 제를 올리는 중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눈을 떠보니 우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진심이 절 감동시키는군요.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고 싶었지만 도련님의 부모님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도 다 저의 박복함 때문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도련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이 꿈만 같사옵니다. 장공자가 우미인을 잡아당겼습니다. 낭자와 나의 사랑은 지구지순했지만 나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소. 그러니 맹세하오. 앞으로 절대로 낭자 유해의 아내는 맞아들이지 않을 거요. 그러니 이렇게 밤에만이라도 날 만나러 와 주시오. 이때부터 장공자는 두문불출하며 밤마다 우미인과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장공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변해가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어 아들의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며칠 동안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방에 절세 미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여우 같은 것이 나타나 내 아들을 홀리는 게야? 그녀는 장공자에게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으니 급히 북경으로 가서 병을 간호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들 방에서 사리를 찾아 산상 조각을 낸 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공자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결국 그가 들은 것이라곤 사리가 이미 산산조각이나 앞뜰에 묻혔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양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깨진 사리 조각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지요. 오장육부가 갈갈이 찍히는 고통을 느낀 장공자는 순간 서리빨같이 나를 세운 청룡보검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불을 뿜듯 터져나온 핏줄기가 사리를 적셨습니다. 이듬해 봄, 사리를 묻었던 곳에 부드러운 새싹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새싹은 파릇파릇 잘 자라 사월이 되자 꽃봉오리를 피웠고 며칠 뒤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색 꽃잎에 붉은색이 투영되어 구슬처럼 맑은 분홍색 꽃망울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뒤 조정에서 어하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전국에 신기하고 기이한 식물을 모아올 것을 하달했는데 장청관은 이 신기한 꽃을 바쳤습니다. 이 꽃이 마음에 쏙 든 황제가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장청관은 대답 대신 그간 장공자와 우미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황제는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난 뒤 이 꽃을 우미인이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미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합니다.